리마인드 웨딩 전통 혼례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선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객석에 앉아 계신 분들 결혼식에 초대된 하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선남선녀 사랑의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곧 예식을 진행할 텐데 식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리 신부님이 꽃가마를 타고 이곳 홀린청으로 들어오는 신행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드리고 꽃가마가 무사히 이 홀린청 앞에 도착을 하면 그때부터 우리 신랑 신부님을 무대로 올려서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행 장면 함께 지켜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뜻깊은 혼례를 맡아서 진행해 주실 증대님을 증대석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예사랑의 수석 증약관이신 박덕식 선생님을 모시고 혼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대님께서 혼례의 시작을 알리는 근혜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거래선언, 지금부터 신랑 최현희님과 신부 원송현님의 결혼 30주년인 진주혼식을 전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신랑이 신부댁에
드레기를 전달하는 의식으로 신랑이 초대층으로 들어와 전환례를 올리겠습니다. 행 전환례. 기르기는 절개와 의리가 있는 새입니다. 신랑이 기르기를 전달하는 것은 신랑도 기르기와 같이 평생 변함없이 신부만을 아끼고 사랑하겠노라 다짐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서읍양이 신랑 석적대장을 올라와 앞에 놓인 바가지를 힘껏 깨고 초대청으로 들어와 전환상 앞에 서시오. 엎드렸다 일어나시오. 소태제배 신랑은 뒤로 한 발 물러나 전환상에 두 번의 예를 올리시오. 서지동서 신랑 초례상 동쪽자리로 가서 서시오. 행신부 초례청 입시.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어여쁜 신부가 입장하겠습니다. 오도부처 신부 초대청으로 나오시오. 부서서 진도는 초대산 서쪽까지로 가서 가시오. 다음은 초대상의 화촉을 밝히겠습니다. 시자 수모 진입 중앙의 시자와 수모는 초대상 중앙으로 나오시오. 동서 상면 농례 두번은 전하시오. 상진 좀 화촉 두번은 나아가 초에 불을 켜시오. 가져오시고 그래요. 네. 들어가. 다음은 신승한 혼인식을 위해 신랑과 신부는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는 의미로 신성수에 손을 씻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종자 옥지 신랑과 신부는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으시오.
교배래. 다음은 신랑과 신부가 절로서 부부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부성체배. 신부는 신랑에게 두 번 절하시오. 조심하세요. 네. 서다밀배. 신랑은 신부에게 한 번 절하시오. 부우성제배. 신부는 다시 신랑에게 두 번 절하시오. 성답일배. 신랑은 신부에게 다시 한번 전하시오. 석구박괴자. 신랑과 신부는 그 자리에 앉으시오. 행서천지례. 이제 술로서 하늘과 땅에 서로 백년 해로할 것을 맹세하고 알리는 서천지례를 올리겠습니다. 시자 진창 부친주. 시자와 수모는 술을 따르시오. 성부제주 고요. 술잔을 높이 들어서 읍하고 술잔에 술을 세 번에 나누어 따르고 안주를 높이 들었다 상에 내려놓으시오. 남자와 여자가 제각기 태어나서 이제 제 짝을 만나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겠노라 다짐하는 의식으로 둘이 하나 되어 영원히 사랑할 것을 맹세하며, 이분들은 30주년이 되셨습니다. 처음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표주박의 술을 나누어 마시겠습니다. 하늘이시여, 가까워 다녔다가 여기 둘이 하나 되므로 만복을 기원하나이다. 우치 군서 부지전. 시자와 수모는 손목에 청실과 홍실을 감고 표주박잔을 신랑 신부 앞에 놓으시오. 시자 각진주. 시자와 수모는 표주박의 술을 따르시오. 설 부거 반응.
무제무효. 신랑과 신부는 읍 하고 술을 반만 드시오. 범의 상호 소상부하. 시자와 수모는 교주박을 들고 초래상 위에서 신랑 자는 위로 신부 자는 아래로 교차하시오. 각 더음 신랑과 신부는 남은 반 잔의 술을 드시오. 송중맹세. 지자와 수모는 앞으로 나와서 마주보고 인사하시오. 예. 지자와 수모는 청실과 홍실을 엮어서 송죽 위에 올려놓으시오. 홍실은 신랑이고 청실은 신부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시사철 변하지 않는 소나무와 곧은 대나무의 절개처럼 신랑 신부의 사랑과 절개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잘 엮은 청실홍실을 송죽 위에 올려놔 주십시오. 예필 추권. 다음은 신랑 신부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30주년을 맞이하여 앞으로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겠노라 다짐하는 것을 천지인에 구하여 이 뜻을 만천하에 알리는 보천문을 증인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고천문. 유세차 계묘년 경신월 갑자일 이 좋은 날 결혼 30주년인 최현일님과 원송현님이 성스럽고 기쁜 오늘이기까지 행복과 건강을 지켜주신 천지신령께 감사드리며 대전의 전통있는 아줌마 축제장에서 그 뜻을 만천하에 알리고 진주 헌식을 올렸음을 천지신령께 구하나이다. 그동안 좋은 일도 많았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30여 성상을 부부로서의 책무를 다하여 훌륭한 가문을 일구어 복덕에 살아왔습니다. 평생 근검절약하고 성실하게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었고 자손들은 효성이 지극하고 우애가 깊어서 무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진주원식을 치른 이 부부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천지신령께 섰사오니 하늘이시여 이들을 통하여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고 장령 백세의 축복을 내려 주시며 자손만대를 통하여 가문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뭇별처럼 창대하게 하소서. 하늘이시여 부디 이 부부가 살아가는 동안 하늘에서는 함께 나는 이익조가 되고 땅에서는 언제나 함께하는 열리지가 되어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비운나니 이루어 주소서. 하늘의 뜻과 땅의 뜻과 인간의 바른 도리를 두루두루 밝히소서. 상향.
고천문을 소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랑과 신부는 사랑하는 마음과 동등한 남녀의 인격체로서 서로에게 부부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신랑과 신부는 서로 큰절하시오. 서부 예빈, 신랑과 신부는 하객 여러분께 목례로 인사하시오. 자, 신랑과 신부는 무대 중앙으로 자리하십시오. 어디로 갈까요? 자, 축제장에 오셔서 이 두 분의 하객이 되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는 길 멈추시고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축하해주신 하객 여러분들께 저녁 공예. 네,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제가 이벤트 잠깐만 하나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절수건 내려주시고 우리 신랑 신부님은 마주 보세요. 자, 이분들이 지금 30주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동안에 경제권은 누가 갖고 있었을까요? 손 들어보십시오. 아주 다리 크신 분이십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대출을 하나 가지고 이 대출을 누가 가져가는가 얘기를 해볼 건데요. 대출은 씨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과일 중에 어떤 분을 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외연필을 할 때는 대출 씨를 가져가는 사람에게 저희가 모든 경제권을 지어줍니다.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는 겁니다. 네, 제 말 잘 들으셨죠? 네, 앞으로 남아있는 100세까지의 삶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가져야 되겠는지 줘야 되겠는지를 지혜롭게 생각하시고 자, 서로 살짝 안으시고 대출을 딱 반반만 물으세요. 네, 지금은 준비 단계입니다. 딱 반반. 네. 네, 사랑스럽게 안아주시고요. 네, 우리 신부님도 반 물으세요. 네, 준비하세요. 생각은 다 하셨나 모르겠어요. 네, 내가 갖고 올 건지 조금 편하게 살 건지 시작. 어디 있을까요? 네, 우리 신랑님께서 지금까지의 삶을 다 이제 정리하시고 앞으로 남은 3동에는 우리 신부님에게 모든 경제권을 넘겨주신답니다. 여기 계신 하객 여러분들이 증인이십니다. 보여주십시오. 아, 네, 우리 신부님 권한을 아주 땡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진짜 마지막 이분들의 힌트말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우리 저기 앞에 버진노드의 신랑 신부님이 힌트를 잠깐 할 건데 촬영하시는 분들께서 네, 조금 자, 지금까지 30년을 같이 살았지만 앞으로 우리가 100세를 산다고 봤을 때 30주년도 훨씬 더 남았죠? 그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도 이 두 분이 앞으로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하게 살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께서 기운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한 100명이 와 계시는데 대전 시민이 모두 온 것처럼 기운을 팍팍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운을 드리는 방법은 제가 하는 말을 따라서 크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네, 조금 더 크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전 시민 모두의 소리가 이것밖에 안 들면 안 되죠. 잘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랑 신부! 아, 신부! 9988! 9988! 건강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행복하게! 잘 사시오! 잘 사시오! 사부 행진! 네, 저기 끝까지 걸어갔다가 오시면 되겠습니다. 축제장에서 함께 하기를 기다릴게요. 내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우리 전통올레를 불러주신 우리 많은 분들과 그리고 신랑 신부에게 축하의 박수를 한번 더 크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